이 시간 기다리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상로의 새빨간 투자인데요. MTN 인티 이상로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저희가 앞서 BTS 얘기도 나눠봤는데 김건희 차장 넷마블이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꼽아주셨는데 이상로 전문가께서 진지하게 이 넷마블을 추천을 해주셨고 벌써 수익 AS를 할 시기인 것 같아요. AS 부탁드립니다. 네. 뭐 일단은 뭐 이 좋은 종목으로 또 누군가는 또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매매 전략이 가장 중요하겠고 자 일단 넷마블 잠깐 먼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넷마블이 그 아시다시피 지금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2대 주주입니다. 2대 주주고요. 매입가액이 그때 2014억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방준혁 씨랑 방시혁 씨가 두 명이 이제 사촌지간이죠. 그에 따라 가지고 이 넷마블이 지분 투자를 했었는데 우리가 요 추천 기일이 이제 3월 26일입니다. 여기가 이제 3월 26일인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주가가 한번 이렇게 이제 오르고 요 올랐던 요 폭 자체는 앞에서 이 박스권 자체를 이제 테스트하는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다시 한번 더 눌렸다가 이렇게 옆에 횡보를 붙이고 오늘까지 이제 발상 구간이 나타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뭐 이 방탄소년단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주말 이제 컴백을 하고 난 다음에 가수들의 활동이 약 두 달에서 세 달 정도 이어가거든요. 그리고 이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에는 6월달, 7월달까지 계속적으로 이 해외에 대한 콘서트 공연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우리가 지금의 이 넷마블에 대한 그 방탄소년단 이슈가 좀 더 이어질 확률이 높고 오늘 이제 종목군별로 조금씩 이 방탄소년단 관련해서 주가에 대한 호불호가 조금 나뉘는 것 같아요. 뭐 키이스트라든지 아니면 이제 넷마블은 큰 폭의 상승도 나타나는데 오히려 이제 음원 관련주였던 드리머스 컴퍼니 이런 것들은 이익 실현이 조금 나오는 물량이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활동 자체는 이 지금 2, 3개월 이어간다는 거죠.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지금의 주가 자체를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다른 저도 사실 요즘에 뭐 아이돌이나 아니면 BTS가 이름하고 얼굴이 지금 매치가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노래를 부르는지도 잘 모르고요. 다만 이제 이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에 안에 가사를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사랑, 뭐 연애 이런 관점에 대한 가사였다면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팬들에 대한 노래 그리고 팬들을 위한 뭔가 가사가 많이들 적혀있고 뭐 자아에 대한 부분 자체가 많이 적혀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본다면 지금까지 팬덤과는 조금 달라질 확률이 높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 넷마블 같은 경우 오늘까지 약 13% 정도 수익이 나온 것 같은데 이걸로 20% 이상은 나야겠죠. 지금의 이런 뭐랄까요 팬심에 대한 부분 자체가 좀 감안되고 투자 심리가 좀 더 나타난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이제 화신이라는 종목을 함께 보실 텐데요. 화신을 이제 3월 19일에 말씀드리고 오늘까지 약 34%, 33% 정도 올라오는 자리인데 실질적으로 이 주가라는 것이 그래요. 여기서 이제 말씀드린 곧장 이제 큰 상승을 보였지만 이제 다시 한번 더 구웠다가 다시 한번 더 지금 넘어가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오늘 지금 또 오르고 있게 돼 한 35%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이제 환율을 조금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1110원에서 1130원 이 가격 단위 자체가 한번 같이 보시면요. 여기가 이제 박스권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원화에 대해서 큰 변화가 없는 구간이거든요. 하지만 요 1130원 위로 이제 돌파가 가능했다는 것은 워낙 약세 기조에 들어왔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구간 자체를 감안한다면 지금 이 주가 자체 추가적인 상승 자체도 가능한 영역 권역에 다다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SNS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이 기업이 이제 상승세를 조금 탔어요.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반도체 판이 뭐 언론에서는 상당히 부진하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인 경상 수지는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지금 이 SNS텍도 주가에 대한 변화 좀 더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추천 종목 첫 번째로 이제 탑 엔지니어링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기업을 진작에 좀 소개를 시켜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요거를 소개를 해드렸다고 깜빡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착각을 하는 바람에 이제 좀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기업들이 이제 디스펜서를 제작하는 업체거든요. 이제 디스펜서가 뭐냐면 이 OLED 안에 보면 액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 액이죠. 액이 이제 뭐를 이제 투과가 되면서 화면에 나타나는 형상인데요. 실질적으로 그런 액 자체에 대해서 정량만을 공급하는 것을 우리가 디스펜서라고 하고 OLED 디스펜서라든지 아니면 LCD 디스펜서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가 이 탑 엔지니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업 자체가 지금의 주가 상승이 상당한 의미를 좀 줄 수 있어요. 이런 기업들은 이 자리에 별 3개 정도 해놔야 됩니다. 지금도 물론 주가가 많이 오르긴 많이 올랐지만 우리가 지금을 너무 뭐랄까요. 고평가됐다고 판단하기 힘들거든요. 그만큼 실질적인 업그레이드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도 조금 분할적인 매수 관점으로 리스크 관리를 좀 해가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고 두 번째 종목을 한번 같이 보실 종목이 한번 같이 보실 종목 코스메이크업 코리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기업이 지금 화장품주들이 많이 올라요. 화장품주들 중에서도 이제 KCI 이런 것들이 이제 대장주라고 보면 되겠고요. 지금 코스메틱 코리아 같은 경우는 가격적인 메리트를 좀 가질 수 있는 자리죠. 그래서 지금 자리 같은 경우에 이제 이 기업이 OEM 또는 ODM을 생산 업체이기 때문에 지금의 요 주가적인 부분 자체는 상당히 과도하게 좀 빠졌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종목을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보신다면 앞으로에 대한 주가의 상승 좀 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그리고 탑 엔지니어링 저희 기억하면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엠테니티 이상로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